이 좋은 자리 오셨는데,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마지막 지회장님들 간단하게 드리 바른 협업진 진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차경 민중당 우리 전국 도당 위원장님의 한 말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생각도 못해서 말을 드리지요. 하여간, 국민의 30주년 축하드립니다. 한 세대 이렇게 보통 3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유상권 전 차장님 30주년 발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옆에서 60세 되면 60주년 되면 아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떨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30년 하여간 돌아보면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농민회가 진짜 고군분투 싸워온 지난 30년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어렵고 30년 세월이 나아지기보다는 우리 농민과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나마 농민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켜내고 살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30년은 후퇴하는 30년이 아니라 이제 이 부마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에 맞는 통일농업을 활짝 펼쳐나가는 그런 멋진 30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대에 의성군 농민회가 중심에 우뚝 서리라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안 듣고 좋습니다. 군이서 오신 우리